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딩 아키딩입니다. 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어떤 곡을 또 왕 서버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 또 댓글에 또 왕 서버자들이 이 곡 알려달라 저 곡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또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 왕소보자들이 치고 싶은 곡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지만 제 채널에 오시는 왕소보자분들 애소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곡을 고를 권한이 없어. 그냥 시키는 거 해야죠. 곡을 골라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돼. 어차피 해봐야 못 친다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왕소보자들이 오늘 기타를 사도 방구석에 지금 10년 동안 박혀있는 기타를 오랜만에 꺼내도 칠 수 있는 바로 그런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. 이 곡 해달라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좀 단물 빠진 게 아닌가, 이거 지금 하기엔 좀 아닌가 싶기도 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채널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,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오늘 준비한 곡은 해고의 위잉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왕소보자들과 한 달 미만인 또 왕소보자들을 위해 맞춤형 레슨을 또 해보려고 생각 중이니까 한번 잘 따라오세요. 긴장하지 마. 괜찮아. 천천히 할게. 선선히 잠깐만요. 기타를 가지러 갈게요. 선선히. 자, 기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서버자들처럼 선선히 이렇게. 이렇게 딱 잡아서 요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가 4개밖에 없는데 2개만 알아도 된다는 그런 희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해드리면서 지금 표정 봐. 진짜 2개밖에 없어. 이 표정 짓고 있었잖아. 지금 그쵸? 지금 그 지었지? 아니라고요? 아니, 제가 너무 나섰죠? 죄송합니다. 자, 첫 번째 코드를 한번 잡아볼 텐데 손가락 번호 제가 말했죠? 이게 1번이에요. 이게 1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요건 1번이 아니에요. 따봉이에요. 따봉. 따봉 내지는 0번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6번 줄에 세 번째 칸, 그 다음에 법규 손가락으로 4번 줄에 세 번째 칸, 또 3번 줄에 그 밑에 세 번째 칸, 또 새끼 손가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칸 딱 해서 소리를 딱 들어보면 6, 4, 3, 1을 칠 건데 범범범범 이렇게 이 소리가 나면은 안 되지. 이게 소리야? 이게 뭐 마음의 소리지. 자, 이렇게 칠 건데 딱 잡고 어떻게 칠 거냐, 따봉 모양으로 또 역시 엄지를 MG를 여기다 6번 줄에 살짝 대주고 코딱지 파는 손으로 4번 줄, 그다음에 법규 손가락으로 3번 줄, 그 다음에 요 손가락 이름 반지 낀 손가락으로 2번 줄 딱 해서 4개를 쳐보면 벌써 다 좋아. 지금 약간 지금 뭐 이명 소리 들리지 않나요? 약간 이 소리 다 들었던 것 같은데 나만 들었나? 어쨌든 간에 자, 쳐볼 텐데 순서는 요렇게 둔차 오케이? 지금 여기까지는 따라하기 쉽잖아. 코드도 딱 일렬로 다 집은 거니까 둔차 둔둔차 차 요렇게 둔차 둔둔차 차. 코드 모양은 딱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기타 강좌 채널은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코드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밑에 코드표를 딱 하겠지만 저는 딩기딩이니까 3D로 남들과는 다르게 또 보여드려야겠죠? 3D로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. 오랜만에 이렇게 자 3D로 요렇게도 보여주고 자 요렇게도 보여주고 자 요렇게도 보여주고 그쵸? 요렇게도 자 두 번째 코드는 어떻게 가? 법규 손가락이 하나 여기서 올라가고 첫 번째 손가락이 4번 줄에 두 번째 칸 딱 잡고 아까 그 자세 그대로인데 엄지 손가락만 하나 5번 줄로 내려가서 더 쉽게 둔자 흩자 오케이? 둔자 흩자 이렇게 치면 못한 거에 더 이상 칠 게 없는데? 다시 보면은 이어보면 둔자 둔둔자 흩자 둔자 흩자 소리 들리나요 지금? 윙 약간 팔이 날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쳐주면 되겠죠? 그 다음 코드는 어떤 코드? 제가 아까 4개 코드 중에 2개밖에 안 쳐도 된다고 했던 것은 자, 요 그대로 쳤던 거를 두 칸 옆으로 가서 똑같이 둔자 둔둔자 흩자 둔자 흩자 자 이렇게 칸만 옮겨갔죠? 칸만 옮겨서 자연스럽게 치면
어떻게 돼? 노래랑 또 같이 불러보면 비틀비틀 걸어가는 한 번 더 박자가 좀 헷갈리는데 비틀비틀 걸어가는 응? 여기가 좀 헷갈리죠? 비틀비예요 비틀비 아 비틀비 비틀비틀 걸어가는 뒤에 거 나의 다리 여기 쉽네 나의 다리 하나씩 치면 돼 나의 다리 여기까지만 부르면 돼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여기까지만 치면 이제 노래와 기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까지 알려준 거 아뇨 그 다음에 다음 톤으로 가서 오늘도까지 불렀으니까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천천히? 더 천천히? 더 천천히 지금 더 천천히 해달라고 지금 아, 선생님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지금 뒤로 넘어가고 있지? 해줄게 그냥 천천히 해줄게 다시 의미 없는 또 하루가 아니 틀렸다 씨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따라란 말이야 천천히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 거 흘러가죠 완전 이거 막 어마어마하구만 이거 그냥 이렇게만 치면 되네 원속도로 딱 쳐보면 약간 비틀비틀 술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 치란 말이야 비틀비틀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이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틈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요렇게 와 계속 이거에 계속 여기도 윙윙 돌아가는 나랑 또 문양 다리 딩딩 다리 흐를 거야 요런 식으로 썸부터 끝까지 계속 주구장창 치면 돼 엄청 쉽잖아 서버자분들도 뭔가 편하게 칠 수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드는데 후렴에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원래 있어요 아이 치지마 안 돼 지금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것만 쳐 이것만 둔자 둔둔자 짜 둔자 흑자 여기 또 바꿔서 두 번째 올라와서 둔자 둔둔자 짜 둔자 흑자 입으로 하세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리슨 입으로 둔자 둔둔자 짜 둔자 흑자 오케이? 이렇게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빡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머리가 민머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애쓰보자분들이 기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